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짱아, 짱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입니다. 네. 영상이 조금 늦어져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요즘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정해진 연출진, 그리고 정해진 출연자들, 정해진 매니저 이외에 현장에 투입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팔로우하는 카메라들도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월간 짱아는 계속된다는 점. 아, 내가 원래는 2호로 이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좀 불도 끄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어디 이런 것까지 또 뽑아줬어요. 월간 짱아 2호로 이런 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불을 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월간 짱아 2호로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씨 반갑습니다. 엄마맘입니다. 잘생긴 외모와 노래 잘하시고 맘씨 곱고 착하기까지 어느 누구도 찐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겪고 살아왔지만 2년 전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바닥으로 발을 딛는 순간 머릿속이 핑 돌면서 온 방 안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방 안에 놓여있는 화장대며 소파며 침대 모서리에 심하게 받쳐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남편이 잠에서 깨어 119에 신고를 하고 병원으로 갔지요. 가는 동안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구토를 마구했습니다. 왜 그런지 꿈만 같은 한 시간이 지났고 진단 결과 이석증이란 진단을 받았어요. 발목 골절과 인대 파열, 척추 3대가 부러지는 참혹한 현실을 보고 스스로 너무 꿈만 같았어요. 발목 수술과 깁스를 하고 척추 골절도 수술을 했죠. 눈 깜빡한 사이에 일어난 무서운 시간이었고 특히 이석증은 재발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수술하면서 철심을 박았죠. 바늘을 세어보니 40개의 핀을 꽂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철심을 빼는 수술을 했지요. 집 밖은 꿈도 못 꾸고 남편이 병원 갈 때 차로 태워주고 그때 바람을 쐬일 정도였습니다. 재발이 자주 와서 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검사를 하고 약도 타고 있습니다. 민호 씨가 이석증이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코피도 나고 방 안에 쓰러져 병원을 가서 맹장염 수술을 하셨다는 소식에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유튜브에서 거짓 뉴스를 보신 것 같은데 맹장염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다니지 말 것이고 동승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몸조심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석증이 되게 심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의 이석증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은 일단은 괜찮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 사연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좀 이석증에 대한 너무 궁금해들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드리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사연을 읽은 김에 이석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석증인 거를 모르고 사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저도 그랬고 저도 이게 왜 힘드냐면 그냥 계속 미세한 어지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증이라는 진단을 병원에서 받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러니까 이석증 진단을 받기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어떤 사물을 쳐다보면 시선을 집중해야만 그게 정확하게 보이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되게 피로한 상태구나, 조금 몸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이석증인지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단어가 뭔지를 모를 때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는데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거야, 그 이석증이라는 게.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된 거지. 그 전에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심해지면 다리를 이렇게 간다거나 평형 감각이 좀 없어지는 듯한 어지러움이 순간적으로 훅 와. 내가 가장 심했을 때는 미스터 트롯을 할 때인데 누워서 자고 있는데 속이 너무 미식거리는 거야.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침대 그 모서리를 딱 잡는데 쿵 하고 넘어졌지. 그리고 갑자기 구토가 나와서 화장실로 가가지고 이제 막 토를 하게 된 거야. 근데 그게 또 신기한 게 되게 금방 또 치료가 돼. 근데 이게 아까 이 편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완치가 조금 어려워. 그리고 언제 나타나냐면 엄청 피곤할 때. 만병의 근원인데 스트레스 같은 거. 미미하게 조금씩 오기는 하는데 괜찮습니다. 아, 이석증 너무 힘들어요.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건강 꼭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들을 보내주시는데 편지 봉투들이 다 되게 예쁘다. 안녕하세요 민호님. 월간장아 2월 주제가 무서운 이야기란 말을 듣고 나와는 관련이 없어서 글을 못 쓰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기억. 20년 전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일. 잠을 자고 있던 나를 전설의 고향에서 본 듯한 창백한 얼굴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도 지금까지 생생한 그 얼굴, 소름과 무서움에 소리를 지르면서 잠에서 깨어났고 아빠가 놀라서 내 방에 달려오셨습니다. 난 무서움에 아빠에게 꿈 얘기를 했고 아빠는 아무 일 아니라며 그 꿈을 500원에 사가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후 처음으로 아빠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꿈이 잊혀질 줄 알았어요. 어휴. 그리고 한두 달이 지날 때쯤 건강하시던 아빠가 뇌수술을 받으셨고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몇 달 전신마비로 일반 병실에서 몇 년, 집에 돌아오셔서 몇 년을 누워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 갑자기 생각난 몇 달 전 그 꿈. 엄마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나의 그날 밤 500원에 아빠에게 판 저승사자 꿈. 아빠가 혹시 나의 꿈 때문에 아프신 걸까? 혹시 나의 꿈 때문에 돌아가신 걸까? 나의 죄책감은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죄책감과 아픔이 있는 사랑하는 나의 아빠. 그러다 알게 된 민호님 노래 내일은 아시죠? 나의 심장을 쿵 하고 떨어뜨린 노래. 민호님이 아버님을 생각하고 만든 그 노래가 나의 심장을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민호님의 내일은 아시죠를 들으면서 아빠 생각이 더 간절해지고 슬퍼지는, 그러면서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 우리 아빠 잘 도착하셨겠죠? 길 잃지 않고 조심조심 잘 도착했다고 꿈속에 오셨으면 내 꿈 때문이냐고 물어보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아빠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글이 뽑히지 않더라도 민호님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치유해주고 위로해준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민호님 감사합니다. 민트이면서 짱아인 민호님을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 누나 민트가 보입니다. 민호님 힘이 들면 뒤돌아보세요. 언제나 민호특공대가 믿고 기다리며 응원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을 겪었더라도 나 때문에 혹시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좀 스스로 안 믿으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혹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굉장히 길게 저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 고생을 많이 하면서 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아닐 거예요. 확실히 아닐 겁니다. 우리 진민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민님 이제는 힘내시고, 그리고 아버지도 좋은 곳에서 아마 진민님 열심히 응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참 많이 그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너무 이렇게 스스로 죄책감에 지내지 마시고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첫 번째. 20년 전 17살의 나, 주택에 살던 때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 언니, 나 11시쯤 자려고 누웠어요.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 앞 어떤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가족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가 다시 한번 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말에 거실에 주무시고 계시는 엄마가 TV를 켠 뒤 저와 함께 안방으로 기어가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깨워 소곤거리는 목소리로 밖에 어떤 남자가 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안방에서 현관 쪽을 쳐다보는데 그 남자의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의 정체도 함께 그림자로 보였는데 소름이 확 돋았어요. 진짜? 그 남자가 들고 있던 물건은 주방용 칼이었어요. 아버지가 큰 소리로 누구냐고 부르니 오씨! 아버지가 큰 소리로 누구냐고 부르니 아이씨 여자 아니잖아
라면서 잽싸게 나가더군요. 그때 일만 기억하면 소름이 돋는 일이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등이 오싹하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경비를 하셨기 때문에 하루는 집에 계시고 하루는 집에 안 계셨는데 만약에 그날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어 진짜 무섭다. 어 이 사람 멘트가 너무 무섭다. 아이씨 여자 아니잖아. 어 진짜 무섭네요. 상상하기도 싫은데 만약에 진짜 그때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으면 진짜 큰 위험에 노출될 뻔했는데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진짜 나였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봐도 진짜 전력질주를 확 밀고 도망가거나 뭐 창문을 깨고 나가야 되는 고층일 경우에 나갈 방법이 없고 그러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이거 작정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면 그리고 긴장을 하면 사람이 사고가 확 좁아지잖아. 아 요새 그게 나왔대. 난 뉴스 본 건데 순간적으로 후레쉬를요 상대방한테 딱 키면 눈이 거의 멀는 효과를 주는 거야. 그래서 잘 안 보이는 일시적인 거지만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위급시에 이제 우선 소리 이렇게 띠리리 계속 울리게 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경찰서 신고해주는 거 그런 거 다 설정을 해놨거든요. 위급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버튼을 딱 누르면 세콤이나 이런 것처럼 경찰서에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게 있나? 편의점에서 이미 도입됐죠 옛날에. 아 그래? 네, 버튼 그런 건 좋다. 창에도 그런 장치를 하는 게 있어요. 창? 네, 따고 들어오거나 충격을 가했을 시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게 좀 빨리 개발이 돼야 되는 개발은 많이 됐을 거고 네. 그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최소화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가장 빨리 보급이 돼야 되는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두 번째예요. 중학생 때 일이었는데 태풍이 한반도를 덮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피아노 학원도 함께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경비를 하러 가시고 엄마는 성당에 간 시간 언니와 저만 학원에 있었는데 잠잠했던 바람이 갑자기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몰아치는 바람에 에라 모르겠다 피아노나 치자 라며 둘이서 띵동땡동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창문 쪽으로 뭔가 슝 하고 날아가는 게 보였어요. 깜짝 놀란 언니와 저는 꼭 사람 같았다며 큰일 났다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치고 있는 찰나에 옥상에서 찌지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섭다고 울고불고 난리난 자매는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그런데 창문 옆으로 뭐가 날아갔는데 그게 옥상으로 떨어졌어. 뭐가 날아갔냐고 묻는 아빠의 말에 언니와 저는 사람같이 생겼었다고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 일하시는 도중에 성당에 계시는 엄마를 태워 집으로 오신 아빠 집에 오셔서 함께 옥상을 올라갔다 오신 뒤 뭐에 홀리신 것 마냥 막 웃으면서 저희 앞에 오시더군요. 옥상으로 올라간 정체는 바로 피아노 학원의 간판이었어요. 간판이 길다 보니 그게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 당시 언니와 저는 엄청 무서웠었다고요. 아 이분 뭐 사연 너무 좋네요. 네, 잘 읽었습니다. 아, 2021년 2월호 월간자가 2월호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3위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유봉년님. 그리고 2등 경기도 성남 김진민님. 그리고 오늘의 1등은 와 진주시 석관로 이진희님 축하드립니다. 네 짜가 여러분 월간 짜가 2월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사연 잘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점 그 이후에 그 똑같은 주제로 사연을 보내시면 저희도 못 읽어드려서 안타깝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읽어주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느낄 것 같아서 언제까지 도착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연은 그 달의 사연이 방송으로 나간 그 시점부터 그달 20일까지만 사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보내드리는 준비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매달 20일까지만 사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 월간장아 3호로 주제는 나의 부모님입니다. 월간장아 2021년 3호로의 주제는 나의 부모님입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괜찮으니까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사연을 읽으면요 저의 이야기만 살다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나와는 다른 삶의 모습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월간짜가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